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큐베이브에서 나온 큐브 슈가예요. 아, 되게 생소한 큐베이브인데. 큐베이브. 와.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매뉴얼 안에는 한국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패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 이건 뭐 그렇고. 아! 너무 예쁘죠? 이게 아마 파워일 것 같은데? 와, 그렇지. 전용, 아, 아니야. 파워 아니야. 얘 그거다. 소프트웨어 케이블. 네,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이거 집에 뭐 두세 개쯤 있지 않아요? 네, 또 생겼어요. 자. 짠. 와, 이거 딱 보면요. 첫인상이, 아, 그, 베일톤 뭐 이런 것들. 우와, 여기서 나온 뭐 레드트럭. 이런 멀티 같이 생겼어요. 뭐 아날로그인데, 뭐 심을 뭐 넣어져 있고, 그리고 뭐 같이 캘 수 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에 저는 진짜 블랙 트럭 뭐 이런 애인지 알았는데 전혀 다른 큐베이브에서는, 와우, 큐베이브. 네, 큐브슈가 외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우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딱 보이고, 또 만지면 딱 느껴지는 그런 외관입니다. 그리고 안에 고무 마킹, 아래에 고무 마킹 다 되어 있어서 뭔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파워, 그리고 USB-in, 샌드리턴도 있네요. 네. 그리고 헤드폰 단자 아웃. 이 헤드폰 단자가 소프트웨어로 나중에 믹서로도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따가 좀 볼게요. 무게 재볼게요. 아! 720g. 720g. 1kg가 좀 안 되죠? 네, 이 정도 무게면 뭐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래, 디스트랑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세팅만 쓰시는 분들에게, 미니멀한 그런 기타리스트 분들에게는 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멀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큐브 슈가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이거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무어디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무언 줄 알았죠. 예. 네. 근데 큐베이브입니다. 큐베이브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게 이제 플로어형 멀티 이펙터. 아, 그렇죠. 최적합된 큐브 슈가라는 그런 이펙터인데.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인데. 네.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라이브 때도 쓸 수 있고 레코딩에도 적합하고. 그러니까 그 약간 아날로그 멀티 이펙터. 아, 그럼.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멀티인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예. 겉에 있는 이 아날로그 서킷들이 다 있고요. 예, 예. 이쪽에 이제 IR이든 뭐 루퍼든 이제 디지털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다 꺼놓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직관적인 이제 사운드 들어보면서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디스토션, 모드, 모듈레이션, 그리고 이거는 스페이스네요. 리버브네요. 리버브 딜레이 공간계. 딜레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노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얘는 그냥 루퍼예요. 아하. 예, 루퍼만 관여를 하고 있고, 여기 이 칸에 보시면 여기 지금 IR 캐비넷하고, 그리고 여기 리버브 딜레이에 있는 이 칸하고 리버브를 같이 사용을 가능하니까. 네. 여기에 보시면 리버브랑 딜레이, 리버브만 있는 채널이 있고 딜레이만 있는 채널이 있고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모듈레이션. 네. 자, 그럼 우리 이거를 하나씩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바로바로. 네. 바로 한번 봐볼게요. 네. 재밌겠네요. 네네. 우선 지금 이거는 그냥 바이패스죠. 바이패스죠. 네. 여기서 우리 드라이브부터 갈까요? 예. 네. 좋다. 좋다. 거기에서 이제 이쪽에 보면요 부스트가 있죠. 아, 예. 레벨을 뜨면, 네, 레벨을 좀 내리면, 오, 네.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 킬 때마다 불이 들어오고 그렇죠, 바로 그렇죠. 꺼지는군요. 내가 활성화가 된 애들만 불이 들어와요. 지금 여긴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끄고요. 이제 디스토션으로 가볼게요. 네. 게임 부스트. 우와. 이거 이 부스트 이 역할은 이 드라이브랑 디스토션 두 개 다 먹네요. 그러니까요. 어쩐지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지금에 맞다. 있죠. 아, 네. 이 칸이 이렇게 먹었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스트 중에서도 부스트에서도 이제 EQ 조절 가능한 거 트래블링 보이스가 있으니까. 이건 뭘까요? 캔디 소울트. 네. 캔디는 달콤한 사운드, 짭짤한 사운드. 네, 한번 가볼까요? 이게 캔디. 소울트. 그, 그렇게 뭐 그렇게 역가가 있는 짜거나 달진 않군요. 네. 이름을 왜 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름을 잘 붙여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운드와 네, 좀 어떻게 있는 그렇죠, 사운드. 그렇죠.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여기 모드 볼게요. 근데 디스토션하고 드라이브가 양질이에요. 네네. 굉장히 사운드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듈레이션 가볼게요. 아 페이즈 5D네 이거. 아 페이저. 코러스까지. 아. 좋다. 얘네 너무 웃긴다. 진짜 직관적이다. 난 이렇게 직관적인 건 처음 봤어. 그냥 이 네모 박스 얘는 그냥 페이저야. 페이저고. 그래서 올리면 켜지는 거야 다. 그렇죠. 네. 두 개 다 안 켜진 거야. 안 켜진 거야. 켜졌다. 페이저 켜졌죠? 네. 코러스 켜졌죠? 네. 그 페이저 끄면 코러스만. 코러스만. 이거 진짜 이걸, 너무 직관적이다. 이걸 좀. 무식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진짜 이거 노가다야. 왜냐면 이거 다 연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이게끔 기판에다가 노가다 나왔습니다. 노가다. 예, 좋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웃긴데요? 근데 편하네요.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직관적인 게 편한 게 편한 게 장땡입니다. 머리 안 쓰고 예. 보이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노브가 왜 이렇게 많아? 많았는데 별로 없어. 그냥 우리가 하던 거예요. 그냥 이펙트 하나하나 띄면 되는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딜레이? 네, 이걸로. 딜레이 갈게요. 우리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와, 홀리버브랑 네. 딜레이 같이 있는 거죠? 스트링 리버브 좀 들어있는 거 같아요. 이거 완전 깊은 딜레이. 이게 있었는데 여기 매뉴얼에 보면 딜레이랑 리버브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맞네요. 네. 1번이 홀이에요. 홀이에요. 네. 2번이 룸이고요. 다 리버브예요 이거. 네. 3번 에코. 4번이 타일? 틸. 틸이야 틸. 아 네네네. 5번이 더킹. 늦게 나온다. 그렇죠. 뒤로 빠지죠. 자 그리고 6번부터가 이제 딜레이예요. 오. 이 클린 딜레이인데 다시 빨라지네. 오 오케이 그럼 7번이 다이나믹. 8번이 테이프이고요. 네. 9번이 리버스입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 딜레이랑 리버브가 나눠져 있네요. 네, 여기까지 그냥 보여져 있는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들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루퍼가 있죠. 네 루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드라이브에 놓고
믹스장을 좀. 이번 경우 입에다 넣을게. 입에 넣고. 예, 그 정도. 하고 짠. 레코딩이 멈추고 플레이가 되고요. 거기서 또 한 번 누르면 오버더빙 되면서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누르면 오버더빙하고 멈췄다가 다시 플레이 되고 다시 오버더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원스 프레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했던 이거 너무 못 쳤어 내가. 그러면은 길게 누르면요 마지막 것만 지워주는구나. 네. 맨 끝에 한 게 지워지는군요. 네, 맨 끝에 했던 게 지워져요. 또 길게 누르면 두 번째 한 것도 지워지고, 예, 그렇겠죠? 아니요, 또 길게 누르면 네. 리드예요. 리드야. 리드예요. 네, 리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지우고 싶어. 네. 그러니까 마지막 거 지우고 네. 다 지우고 싶어.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일시정지를 해야 돼. 네. 일시정지는 두 번 하면 일시정지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길게 프레스하면 다 지워져요.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롱 야, 프레스. 이게 간단하죠? 루퍼가 진짜 많이 발달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우리 오리지널 루퍼 있잖아요. 그 보스에서 나온 거. 아, 네네네. 그건 저 아직도 못 쓰거든요. 아, 너무 너무 어려워.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네. 진짜 그쵸.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해요. 그냥 요즘 나온 루퍼들은 다 요 정도 예, 느낌이에요. 예. 그냥 뭐 한 번 누르면 뭐 두 번 누르면 뭐 이 버튼 하나로 다 되니까. 되는 거. 이 레벨이 참 좋네요. 그거. 네, 그렇죠. 너무 맞아, 맞아. 혼자 연습하기 딱 좋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풋스위치들 칸에 연관관계들이 되게 많죠. 다 써 있어요. 루프 넥스트, 뭐 홀드 튜너, 라이브. 맞아. 여기 루프지만 루프를 움직일 때 여기에 보면은 네. 루프 프리뷰가 있어요. 두 개 같이 누르면 이제 프리뷰가 되는 거고요. 네. 네, 루프 하고 있을 때 네. 그리고 루프 넥스트, 뭐 다음, 이렇게 하면 다음 거 뭐 거, 이렇게 예. 루프가 작동하고 있을 때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 양 두 개 있는 거를 꾹 눌러주시면 튜너가 돼요. 기타 그리고 뮤트 튜너가 되네요. 예, 네, 하나도 안 맞네요. 네, 하나도 안 맞았죠? 예, 잘 맞추겠습니다. 네, 이참에 튜닝을 하죠. 예. 좋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튜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그냥 홀딩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누르시면요. 네. 지금 이쪽 기판에 있는 LED를 보면은 되게 우린 예, 피. 피가 있죠. 이건 프리셋 모드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라이브 모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라이브 모드 그냥 보는 대로 밟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풋 예, 플로어 디스토션 밟으려면 네, 그렇죠. 밟고 뭐 모듈레이션 하려면 할 거고 그런 데. 플로어 페달 느낌으로 예. 그냥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프리셋 모드로 바꿔 가지고 할 건데 이 안에 프리셋을 프리셋을 얘가 멀티처럼 네. 얘가 A, B, C, D 네 개 네 네 개 정도 프리셋 네 개의 풋스위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요 자 이 프리셋 모드를 지정하려면 우선 우리는 라이브 모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야하. 라이브 모드에서 드라이버를 킨 다음에 뭐 하나 더 켜보죠. 뭐 코러스? 아 이거 좋다. 리버브? 네 리버브 리버브를 켰어요. 네. 이 두 개를 킨 거를 이 A에다 저장하고 싶을 때는 라이브 모드 자체에서 얘를 꾹 눌러줘요. 그럼 여기가 깜빡깜빡하면서 저장이 된 겁니다. A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B에다가는 우리 끄고 디스토션에다가 하고.
딜레이. 아, 코러스. 디즈니 코러스. 얘를 B에다가 저장할게요. 네. 깜빡깜빡. 네. 했죠. 네. 그럼 두 개 다 저장이 된 네.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프리셋으로 가면요. 네. A를 누르면 아까 드라이브 앤 리볼브. 리볼브. 그리고 B를 누르면 좋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곡을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곡의 그 성향을 바꿔가지고 프리셋으로 페달 하나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런 기능이 진짜 플로우형 멀티 이펙터에 딱 적합한 내가 라이브 때 공연 때 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네, 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만들었네. 이런 모드들이 이제 프리셋에 있으면요 사용의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더 맛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 멀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건요 여기에 있는 이제 IR 캐비넷하고 네. 뭐 그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72가지 정도 네, 있으니까 IR 그걸 좀 있고요. 네. 캐비넷 사운드 좀 들어보면서 이제 모니터로 우리 네, 하면서 다이렉터 좀 뽑아가지고 네, 캐비넷 침유를 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 샌드 리턴 단자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포시엠 방식으로 네, 뭐좀 한번 연결해 보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요즘 이제 그런 유튜버들 많잖아요. 예. 1인 방송 거기서 음악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연주 영상을 그대로 따로 레코딩하고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얘로 해서 영상 찍으면서 바로 내가 그 사운드를 바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노이즈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직관적인 큐브 슈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